안녕하세요. 저는 기획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갓춤표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마다 학생들과 멘토링 하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의견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 멘토링 참석해주신 분은 감히 제 아이디를 쓰셨네요. GJP123, 갓춤표 123인 것 같은데.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누긴 했지만 다시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저는 학원과를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계과에 어떻게 보면 한 지붕 두 가죽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학원과에서 학부 4년 하고 이제 군대 겸 이제 연구소에서 좀 일하다가 최근에 석사를 마치고 이번 펄 23년 유학 지원을 마친 상태입니다. 오, 어떠세요? 그래서 일단 다 서밋을 완료했고요. 준비 과정에서 제가 11월쯤 강신표님께서 알게 됐어요. 유튜브 찾아보고 하다가 그래서 거기 나온 그런 조언들을 많이 보고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뭐 컨택의 중요성 같은 그런 영상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열심히 컨택을 해가지고 지금 다행히 제가 한 12군데 정도 썼는데 대부분 컨택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질문이 생기는 상황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연기돼서 멘토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요, 제가 질문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학부 4학년 하시고 나서 국내 연구소에서 일을 하셨던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뭐, 키스트나 뭐, 아니면 뭐 KUME 이런 연구소, 정출원 같은 데서 일을 하셨다는 얘기죠. 학부 출신으로. 네, 이게 자세히 정규직? 말하면 제가 그게 군 대체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사실. 전문위원으로 하신 거구나. 네, 대체 근데 이제 복무. 근데 이제 신분 군인이죠. 네. 오케이. 3년 하셨나요? 그럼 네, 맞습니다. 3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끝나고 바로 석사하신 거예요, 한국에서? 네, 이게 유일한 케이스에서 아마 좀 찾아보시면 나올 수 있는데 4년 하고, 원래는 이제 석사를 보통 필요하잖아요, 연구원이 되려면. 근데 저희는 일단 학부만 하고, 가서 3년 하고, 이제 석사를 받고, 이런 태클을 탔습니다, 저는. 나보대 뭐 보통은 석사하고 대체 복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대네. 오케이. 그럼 국내에서 하신 거예요, 석사를? 네, 같은 학교, 아, 자대에서. 자대에서 석사하시고. 네. 그래서 올해 박사 맞죠? 대학원 박사 유학 지원을 한 거죠. 오케이. 네. 그리고 저를 올해 11월쯤 알게 됐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뭘로 뭐 유튜브에 뭘 검색했더니 나왔나요? 아니면 뭐 어떤 계기였나요?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유학 어떤 팁이랄까요? 뭐 그런 같은 거막 찾아보고 있다가 멘토링 하셨던 영상들이 하나 뜨더라고요. 알고리즘이 떠서 그래서 몇 개를 봤는데 되게 그냥 멘토링 떠나서 약간 그 유학을 떠나서 그런 인생의 조언 이런 것들 뭐 자아성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와닿아가지고 많이 찾아봤어요. 많이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고맙네요. 이분은 진짜 나 찐이다. 다른 유학원 말하는 그런 거는 딱 들면 이게, 이거 보실 느낌 나는데, 강신표님은 좀, 진심이 담겨진 말씀, 조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네, 멘토링 신청하겠습니다. 아이고, 부끄럽네요. 근데 고맙습니다. 제 멘토링 영상이 솔직히 제가 너무, 저는 멘토링 영상을 굉장히 서브로 해요. 제가 바쁘다 보니까 뭐 박사학위도 따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포닥으로서 연구도 해야 되고, 이게 중심이다 보니까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약간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약간 책임감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영상도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너무 바쁘니까 뭐 썸네일 이런 거 만들 시간도 없고, 뭐 편집도 안 합니다. 그냥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항상 미안해요. 학생들에게 더 좋은 영상들을 좀 이렇게 자막도 좀 달고 막 이래야 좀 학생들도 좀 좋고 이럴 텐데 나중에 뭐 정말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구독자 수가 뭐만 명, 5만 명 이렇게 되면은 뭐 직원을 고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멘토링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게 봐주셨다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 뭐 박사 유학도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정말 집중해서 어떤 게 정말 궁금하실지 한번 얘기를 하나 둘씩 나눠볼게요.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네. 제가 어떤 학교 어떤 교수님과 이제 컨택이 돼가지고 사전 미팅, 그러니까 줌 미팅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관계라고 할까요? 뭔가 재미 좀 교수님께서 제 프로파일을 보시고 저도 이제 그 조언해주신 대로 그 CV랑 제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패키지 제 프로파일을 잘 만들어서 드렸더니 괜찮은 것 같다, 핏이 잘 맞는 것 같다라고 하셔서
좀 미팅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꼭내 이름을 저기 SOP에다 적고 해라. 내가 이제 그레이저션 커뮤니티에다가 잘 말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김치국 마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그 상황에서 최근에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어떤 교수님 B가, 근데 저는 그분한테 컨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게 같은 캐테고리는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제어 관심이 있어서 제어 분야 하면은, 근데 저는 이제 관심 분야가 약간 멀티 에이전트 이런 쪽인데 그분은 좀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메일이 와가지고 미팅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 미팅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면은 이게 뭔가 시그널이 기존에 있던 이 말이 잘 됐고, 제가 이제 서밋하고 나서도 이제 아, 저 서밋했습니다 라고 메일 보냈더니 어, 고맙다 이렇게 답장도 왔는데 이게 어떤 롱 시그널이 갈까봐 이게 조금 걱정이 되네요 지금. 그래서 아,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교수님은 좀 중국인이신데 좀 빡센 것 같아요. 갑자기 메일에 그 인터뷰 때 캠프더스랑 미니 알제브라랑 프로빌리티 물어볼 테니까 준비하고 오라고 이렇게 너무 막 스페시픽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내가 준비를 하긴 할 건데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가 되게 지금 고민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요. 뭐 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제가 경험해봤던 거라서 전 다 알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다. 네. 네. 아, 그렇구나. 일단요, 저 그 지금 줌에 둘밖에 없으니까 그 자기 네. 학부랑 자대 석사니까 학교 어디 나왔는지 좀 알려주시고 그 일단 그 학교 먼저 알려주세요. 뭐 학교 한국에 어디 나왔는지. 아, 그 저기 메시지로 알려드릴까요? 밝히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밝히시고 싶으면 네. 밝히셔도 되는데 여기다 그냥 알려주세요. 제가 그 채팅으로 저만 네. 볼게요. 저만. 네. 그 채팅, 그 줌 채팅이 있어요? 유튜브 말고 줌 채팅.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굉장히 좋은 학교일 줄 알았고.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쪽 학교 사람들 중에 저 모르죠? 아마 네, 저는 저만 알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혀 모르죠. 제가 회사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 좀 하라고 해야 되는데 아, 전 알겠습니다. 굉장히 엘리트시고요. 뭐 당연하게 저 딱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체 복무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런 커리어이시겠거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제어 쪽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그 대학원에 너무 목매진 말고요. 지금 그 어디 학교 지원하셨어요? 다 얘기해 볼래요? 탑10으로만? 아, 네. 탑10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MIT, STEM, 조지아텍, Purdue, Michigan, UIUC, UT Austin, 그다음에 Boulder, Hugh Boulder, 콜롬비아, UC San Diego. 왜 버클리 없어요? 아, 버클리가 제가 쓰려고 좀 찾아봤는데 네. 학원가가 그러니까 에어스페이스가 아니라 뭔가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안에 약간 에어스페이스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생겼어요. 네. 버클리에 에어스페이스 과가 아마 아, 진짜요? 네, 대학원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막 생겼다고 막 얘기해가지고 근데 뭐 상관없어요. 뭐 네. 어쨌든 아, 에어스페이스 쪽이니까. 네. 사실 버클리도 정말 좋은 사실 탑스쿨이고 정말 전 이제 학번가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해합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몇 개 쓰셨어요? 이거 외에? 아, 제가 또 이제 제 분야가 그 뭐랄까요 저기 그 environment engineering 그러니까 시빌 쪽이랑도 조금 관련이 있어서 이제 몇 개 학교들이 이제 프로그램 두 개 썼어요. 그래서 총 12 프로그램. 아, 오케이. 네. 같은 학교에 두 개 프로그램 이렇게. 논문 많으실 것 같은데 일저자 논문 몇 개 있으세요? 저는 아직 퍼블리시된 건 없고 두 개가 지금 언더 리뷰 중에 있어요. 인 리비전 말고 언더 리뷰? 그러니까 서밋만 한 상태로 네. 넘어간 상태죠? 두 개? 서밋 하고도 이제 언더 리뷰인 상태. 일저자? 네, 일저자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학회 일저자 두 개 정도 있어요. 그 나머지는 자잘한 우리나라 국내 학회 국내 저널 페이터 하나, 국내 페이터 하나 정도. 아, 특허도 있구나. 오케이. 네. 오케이. 그리고, 뭐, 학점이 4.0 환산했을 때 몇 점으로 레포트 됐어요? 3.8이요. 학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석사는 만점일 거고.
오케이. 그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높은 학점일 거고, 괜찮아요. 학부가 중요한 거니까. 일단 이 정도로 봤을 때요, 연락이 오는 게 굉장히 당연하고요. 굉장히 훌륭한 스펙을 갖고 계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굉장히 조금 너무 적극적으로 막 간절한 티를 좀 덜 내면서 굉장히 매너 있게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질문한 핵심이 뭐냐면, 물론 간절하겠죠. 그리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학교도 굉장히 좋은 학교고, 아마 가고 싶은 학교 중에 하나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좀 정리를 하면은, 자기가 이제 지원하기 전에 어떤 A라고 하는 교수님께 컨택 메일을 보냈고, SOP에 자기 이름을 적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줌까지 미팅을 하고. 네. 근데 어플라이 레터를 보냈더니,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연구 분야는 조금 다르고 좀 빡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교수님한테 메일이 와가지고, 너 관심 있는데 미팅 한번 해볼래? 뭐 문제를 좀 풀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상황이니까. 네.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막 A라는 교수님과 얘기는 된 상태인데, 여기랑 미팅하면 왠지 A라고 하는 결과에 막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맞습니다. 일단은 자연스러워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저도요. 이거 아마 제 영상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 그 연락을 12월 오늘쯤이었을 것 같아요. 한 7년 전 오늘일 것 같은데,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저는 받았어요, 연락을. 굉장히 일찍 받았죠. 그래서 교수가 자기가 포항공대에 세미나를 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 교수가. 그래가지고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당연히 만나야지. 애나버 입장 생각해보면 가고 싶은 학교잖아요. 그쵸? 애나버는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저 그 막 지원 막 12월 10일 날 막 마무리하고 막 이랬는데, 12월 15일 날 대부분 마무리니까. 그때 했는데 막 일주일도 안 돼서 연락이 와가지고, 한국에 내가 오는데 만나자고 하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막. 그쵸? 근데 내가 이걸 뭐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때 그분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 네 어플라이 봤는데 굉장히 관심 있고, 우리는 이런 연구해. 하면서 막 제가 그때 당시에 모레큘러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하고 있었으니까, 그분이 막 우리 시뮬레이션 막 이런 거 한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관심 있는 분야였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너한테 풀펀딩을 줄게. 그래서 너 풀펀딩을 줄 거니까, 정확하게는 이거였다. 그때 그렇게 그냥 얘기만 했어요. 우리 이런 연구한다, 너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너무 좋다. 이렇게만 하고, 그럼 나중에 우리 또 연락하자. 그래서 빠이를 했어요. 그때 한국에서는. 그 다음에 며칠 후에 그분이 스카이프로 미팅을 하자고 했어요. 그때는 줌이 없었으니까. 스카이프로 미팅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 널 뽑아줄게. 풀펀딩으로. RA, 뭐 풀펀딩으로 뽑아줄 테니까, 너 지금 결정해. 이러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엑셉하라고. 네, 지금 엑셉하라고.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그래서 저한테 너 지금 yes or no를 얘기하라. 내가 yes라고 하면은 네 풀펀딩 RA로 내가 지금 당장 엑셉을 시켜줄 거다.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GJP123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이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런 학교도 지금 지원이 끝난 상태가 아닌데, 이 상황에서 지금 애나버 가고 싶었던 원 오브 드림 스쿨인데 거기서 풀펀딩 오퍼를 받았는데 이거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저는 과감하게 안 간다고 얘기했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당장 얘기해라고 해서 어떻게 얘기해 그걸 당장. 그래서 내가 조금만 고민하고 얘기할 수 없겠니,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 싹 변하더니 No, you have to stay right now 이러면서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You have to tell me right now 이러길래 내가 고민하다가 정말 미안한데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달라 이러니까, 그래 하루만 줄 테니까 그 안에 나한테 답변을 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시간을 받았어요. 그때 막 지도교수님한테 메일 보내고 막 열심히 고민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아무도 큰 도움은 안 됐어요. 그래서 나 혼자서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은, 정말 정중하게 메일을 보냈어요. 나 정말 미안한데 뭐 지금은 어셉을 못할 것 같다. 그 이유는 나는 박사로서 물론 좋은 학교, 애나버가 굉장히 좋은 학교고 네 연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나는 박사 과정을 이렇게 지원해서 그 학교를 이제 인터뷰도 하고 선택을 하는 이런 관련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내 박사 과정에 입학만큼 난 중요한 어떤 학생으로서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하나도 겪지 않고 지금 당장 너의 오퍼를, 굉장히 좋은 오퍼지만 이걸 어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한테는 아쉬운 결정이기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후에 내가 언제라도 너한테, 너와 아직이라도 나한테 관심 있다면 언제든지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답장 못 받았어요. 아마 기분 나빠셨을 거예요, 그분은.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한 3주 뒤에 미시간의 다른 교수님한테 저한테 연락 왔어요. 나 관심 있다고. 그리고 정확하게는 뭐냐면은,
그 교수님한테 연락받기 전에 저는 그 딘 스칼러십을 받았어요, 미시간에서. 그러니까 어드미션 합격 레터를 받았고 그 대학원 장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펀딩 주고 그 안에 교수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좋은 오퍼를 받았거든요.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교수님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었던 거죠. 저는 대학원장이 주는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다른 교수님한테 막 연락이 왔어요. 나 너한테 관심 있으니까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미시간을 그때 갔죠.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 했냐면은 같은 학교에서 다른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교수님들끼리 그렇게 연락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관심 있으면 그냥 학생들한테 연락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A라고 하는 사람하고 잘 얘기하시고요. B라고 하는 사람하고도 잘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려가 된다고 하면은 A라고 하는 교수님한테 내가 B라는 교수님하고 지금 연락이 돼서 인터뷰를 할까 하는데 난 아직도 너희 연구실에 관심이 있다. 그런데 내가 B라는 사람이 이제 미팅을 제안했기 때문에 내가 한 번쯤 미팅을 좀 해볼까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인디펜던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은 학교에 다른 교수님이 그냥 나한테 연락을 한 상황에 대해서 그냥 똑같이 저는 인디비주얼하게 그냥 인디펜던트하게 그냥 매일 정중하게 보내고 어떤 케이스만 피해야 되냐면은 내가 양다리 걸치는 케이스만 피하면 될 것 같아요. 뭐 A라는 쪽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해놓고선 뭐 그리고 WhatsApp을 해놓고선 뭐 B로 간다든가 뭐 이런 행위만 피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A라고 하는 학교에 지금 연락을 받았잖아요. 근데 완전 갈 것처럼 막 나 무조건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확답을 해놓고선 갑자기 막 MIT나 뭐 더 좋은 학교가 붙어가지고 뭐 그쪽으로 가버린다? 그것도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아카데미 이 소사이어티가 워낙 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딱 그 제너럴 하면서 딱 그 형식적인 선상에서 굉장히 나이스하게만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메일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B 교수님까지 인터뷰할 때 네. 약간 그래도 좀 매너 있게 폴라이트하게 임한데 이제 막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안 되겠네요. 먼저 이렇게 좀 이미랑 A랑 잘 되고 있으니까 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내 생각엔 본인은 꽤 상위 랭크일 거예요. 지원자 중에서. 일단 논문도 있고 학교도 좋고 학점도 좋고 그다음에 일단 지금 컨택도 생각보다 잘 되는 이런 상황을 다 봤을 때는 본인이 꽤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간절하게 막 모든 걸 걸 정도로 막 이렇게 나올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됐을 때 혹시라도 더 좋은 학교 선택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스하고 폴라이트하고 난 준비된 지원자야. 난 되게 막 well prepared applicant야. 딱 이런 느낌만 주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한 것 같고 나이스하게 뭐 문제를 풀어가라면 풀어보면 되고 뭐 미팅하면 되고 이런 전혀 상관없어요. 다만 나 너네 연구실에 갈 거야라는 어떤 확실한 official acceptance만 안 비치면 돼요. 내가 봤을 때 그게 unofficial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같은 학교의 교수님 두 분 이상과 얘기하는 거는 전혀 문제 없다. 그건 그렇게 봅니다. 근데요, 네. 이런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 B라고 하는 교수님이 좀 젊은 교수님일 수도 있어요. 조 교수님.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처음 부임하신 교수님들이 좀 이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문제를 풀어봐라 해가지고 막 그 학생을 테스트하려고 하고 막 좋은 학생을 받으려고. 근데 그런 케이스의 교수님들은 좀 빡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실이 물론 분야도 조금 다르니까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는데 거기다가 지금 교수님의 어떤 네. 인성과 성향까지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게 나랑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확실한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쪽 연구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은 그 연구실에 혹시라도 한국 학생들이 있으면 이메일 보내보시고요. 한국 학생이 없으면은 그 뭐 어떻게 컨트롤이나 뭐 어떤 그 특정 카테고리 그 필드 안에서는 다 알거든요. 같은 학교만 다니면 그 같은 학교에 다른 사람 한국 사람들한테 이메일 한번 보내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B라고 하는 교수님이 어떤 분이냐 혹시 뭐 악명 높진 않냐 이런 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한테 하지 말고요. 저는 버클리 당시에 갔을 때 한 15명한테 메일 보냈거든요. 그냥 한국 사람처럼 보이면 그냥 다 메일 보냈어요. 다. 그 다음에 가가지고 한 최소한 7-8분 다 만나 뵙고 왔어요. 그렇게 7-8분을 미국에서 만나 뵙고 이렇게 한인 사람들과 조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했던 게 제 학교 선택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식의 컨택을 좀 해보세요. 꼭 교수님과의 컨택이 아니라 그 현지 학생들이 보는 어떤 그런 교수님의 모습까지도 좀 이렇게 컨택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학생들한테 메일 보낼 때 그 교수님 그 뭐랄까요 이렇게 교수님 허락 안 받았다 그러면 되는
아이 뭐 그게 뭐 그렇게 될까요? 네. 아니면 그냥 내가 한국 학생들이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네. 사실 교수님한테 뭐 내가 지금 너한테 연락을 드렸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무 간절해가지고 좀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런 식으로 예의 있게 하면은 그걸 뭐 설마 뭐 고자질하고 그러겠습니까? 다 편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옵션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일단 중요한 건 A가 됐든 B가 됐든 나한테 관심 있으면은 오케이 와 나한테 관심 있어? 와 들어와 내가 미팅 해줄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정말 나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로서 나 준비되어 있고 나 어디 가도 되게 잘할 수 있는 되게 나이스한 어플리칸트야. 딱 요 정도만 보여주면 돼요. 선택은 그 사람들이 할 거니까.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거만하게 하면 안 돼요. 당연히 폴라이트하고 예의 바르게 정말 이렇게 막 눈은 막 슈렉에 나오는 고양이처럼 나 진짜 니네 학교 가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되 확실한 막 이런 얘기하지 말고 막 되게 떳떳하고 나 되게 잘 왜냐면 되실 거예요. 어디든지 되실 거예요. 이 정도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 쫄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은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